20세기 프랑스를 잠깐 좀 같이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 타이틀이 미슬로 보는 프랑스 문화와 역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그림, 미술 전체가 추상화의 경향을 강하게 띠게 돼요. 추상화의 경향을. 그래서 역사, 문화, 정치, 경제에 관계된 모든 인간 삶에 관계되는 부분을 무엇을 묘사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 작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나 문화를 증언해주는 이제 그런 그 사실적인 그림이 없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비디오, 동영상이 이제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조각도 마찬가지고 추상화의 경향을 이제 많이 띠게 돼요. 그래서 대신 이제 여러분이 사진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 그게 리포터죠. 그러니까 탐사 보도하듯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화든 아니면 그냥 보도 사진이든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진을.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20세기 프랑스를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20세기 프랑스를 잠깐 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 이제 교양 강좌, 교양 강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만 따가지고 여러분하고 잠깐 이제 알아볼까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이미지는, 자, 뭐 격렬하죠? 지금 뭐 한 젊은 여학생인 것 같은데, 남자 등에 올라가가지고 뭐 막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어요. 등록금 인하해라 뭐 그런 것 같아, 표정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이제 그 청년들이 막 돌을 던지고 있어요. 툭석전하려고. 자, 조금 더 이미지를 보면은, 자, 그렇죠? 와, 뭐 엄청나게 지금 돌들이 쌓여 있어요. 투석전하는 거. 투석전. 자, 이게 파리의 모습이에요. 파리에 이때 그 젊은 학생들이 던진 돌이 여기에요. 이거예요. 거의 뭐 굉장히 무거워요. 2, 3kg 나가는 이제 그런 돌이고, 그거는 다 어디서 가지고 왔냐 그러면 여기서 갖고. 이거는 이제 PEV에서 빠베 그러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아스팔트가 나왔지만, 아스팔트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상당수의 프랑스의 그 도로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정육면체에 돌을 깔아가지고 이제 포장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베르사유 궁 같은 데 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옛날 궁도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드니까 꽃갱이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한번 땡기면은 돌이 나와요. 캐가지고 돌을 캐서 이제 투석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장면이 이제 뭐 굉장히 격렬해요. 네.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지금 자료가 이제 거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자보, 벽보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지금 하죠. 그죠? 뭐 긴급 공지 사항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대자보를 붙이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셨던 요 몇 개의 사진들, 이미지는 뭐냐 하면은, 저게 이제, 68위트라우리, 68년 5월. 프랑스 학생혁명을 얘기하는 그걸 매, 영어예요. 메이, 5월이죠. 그러니까 그걸 매라고 불러요. 불러서 말로 매.
그래가지고 매 수화상 트위트 68을 수화상 트위트라고 그래. 68년 1968년 5월달에 학생혁명이 일어난 학생혁명. 자, 여러분 이 학생혁명은 현재의 프랑스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의 프랑스를 만든 거예요. 프랑스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 유명한 사진이고 그 당시를 증언하는 이제 그런 사진들이. 우리는 4.19죠. 4.18. 고대는 4.18이야. 4.18 기념관도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수화상 트위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44년, 그 다음에 종전은 45년이죠. 2차 세계대전이. 자, 그러니까, 그럼 뭐 한 5, 6년 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공포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을 많이 낳아요. 자,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예. 선생님이 이제 55년생이거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연애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나를 낳으신 거야. 그때 54, 53, 54, 55, 56, 57, 이 세대는 굉장히 많아. 엄청나게 많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69명, 70명이래서 한 반이. 한 반이. 지금은 뭐, 어우, 선생님 그렇게 비인간적인 데서 공부하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야. 지금은 아니지. 스물 몇 명이. 자, 베이비 부모 시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68년도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러니까 똑같지 뭐. 그지? 21, 22살 정도 됐겠지. 그럼 21, 22살이면 지금 여러분이야. 지금 여러분 세대야. 그러면 그 세대들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야. 전부 다 귀대 뭐 꽂고 다니잖아 지금. 청바지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고 뭐 롱패딩 가면 다 그것도 입어야 되고 뭐 또 이제 햄버거 먹고 스타벅스 가서 이거 마셔야 되고 뭐 가서 또 클럽 가서 흔들어야 되고 여러분만의 문화가 있단 말이야. 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들어야 되고 휴대폰 다 해야 되고 SNS 해야 되고 그지? 그냥 생활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야. 아이들 2차 세계대전이란 전쟁을 겪은 세대와 아버지 세대와 68년도에 21살, 2살 된 젊은 애들하고는 먹고 마시고 보는 게 틀려. 다 틀려. 다 틀려.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다 달라져. 영화도 다른 거 좋아하게 되고 다 틀려. 지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 여러분도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후배들한테도 당해. 어우 저 노인네 이래. 아재 뭐 우스운 얘기하면 아재 개그 뭐 웃지도 않고 그래. 똑같아. 여러분 당할 거예요. 자, 그 세대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68년도라고 하는 67년, 68년, 69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돼요. 즉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야? 프랑스? 이거지. 아재 중에 아재인 드골 장군. 위대한 프랑스, 뭐, 이렇던 사람이거든. 아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우, 저 노인네. 저 안 죽나? 이러고 되는 거야. 가. 가. 자, 뭐예요? 월남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반전되면 하는 거야. 히피가 나오고, 비틀즈가 나오고, 미니가 나오고, 난리가 난 거야. 달라졌어. 선생님은 이해를 못 해요, 여러분들을. 왜 청바지를 찢어가지고 입고 다닐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그 꼬매 좀, 엄마. 너 돈 없냐? 그럼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래? 아유, 노인네, 꼰대. 뭐 이런다고. 달라고. 자, 별거 아니야. 68혁명은 원인이 없어. 무슨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니야, 누가. 프랑스 혁명처럼 뭐 왕을 죽이고 그런 것도 아니야. 무슨 구체적인 동기가 없어, 일어난. 뭐야? 아, 문화가 달라진 거야. 노인네들 가라, 이게. 당신을 고생한 거 알아. 어? 2차 세계대전 때 레지스탕스 운동하고 다 아는데, 아, 우리는 아니에요. 달라진 거야. 아, 뭐, 여자 기숙사 좀 들어갔기로서니, 남학생이. 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인네들은 뭐라고 그래? 이놈의 자식, 어디 여자 기숙사 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는데 역사 교수가 와가지고 뭐 강의하는데 조금 우파적이고 좀 보수적인 강의를 해. 그러면 학생들이 안 들어. 어, 선생님 우리 갈게요.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208명인가 220명이 가까이 듣는데 강의 안 듣겠다 그러고 나가는 거야. 대출하고. 똑같아 여러분이랑. 자, 그 데모가 일어나 버려. 나가라! 나가라. 그게 68혁명. 그래서 부모들도 그러고 지들도 그래. 데모하는 애들도, 야, 우리가 여기 왜 나왔니? 서로 물어보는 거야. 부모들은, 야, 니들 왜 그래? 아, 그 정도면 임마, 국민소수도 먹고, 어? 폰이라도 한 대씩 타고 다니고 좋잖아. 왜 그래?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해. 자, 컬처. 문화혁명이라. 그래서,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봐. 그냥 듣지 말고 잘 봐. 68년은 5월이야. 그치? 매. 5월이면,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더운 계절이잖아. 그치? 그럼 프랑스는 더운, 날씨가 더운 무슨 짓들 해, 쟤네들은? 75%가 바캉스 가야 돼. 바캉스라는 말이 불란서 말이야. 휴가 가야 돼. 이거 데모하다가 야, 아우 더워. 그리고 다 떠나버린 거. 그러니까 데모할 사람이 없어 더 이상. 그래가지고 끝났어. 후지부지. 그런데 5월달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다고? 아이,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데모한 거야. 몰라. 자,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죠. 자, 이건 뭐야? 아, 이미 섹스 프리, 성의 자유가 온 거. 경구 피임약이 나왔어.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어요.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 갔다고 경찰이 와가지고 쫓겨내고 퇴학 처분당 말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그걸 핑계 잡고 뭐 한 거야? 대학 교육을 바꿔라. 늑다리 교수들은 나가라. 데모.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어때? 남학생,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나? 아직도 안 돼? 데모해 그럼. 그럼 거꾸로 남학생 기숙사에 여학생이 들어가면 그 여학생은 무슨 처벌을 받나? 그런 건 없나? 자, 예, 선생님 잠깐 농담을 한 거야. 자,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20세기에서부터 68혁명이 효시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지금은 거대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대부분 선진국 OECD에 가입하고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있지, 있는데, 이제 문화적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갖고 다니는 휴대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시대예요. 선생님은 여러분 말할 때 장발, 머리 길렀다고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경찰관이 일로 와 학생. 왜 머리 길고 다녀? 잘라. 그리고 구치소 들어가. 그 선생님 구치소 들어갔다 왔다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가씨들 미니 치마 입잖아. 그러면은 경찰관이 와가지고 제인되니까 길이를 이렇게 채. 예, 1cm 오버했군요, 아가씨. 갑시다. 경찰서 끌고 가. 우리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니? 있었다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 해. 어디 장발 트집 잡고 아가씨도 스카트 길이 재고 그래? 죽을, 말도 안 돼. 상상도 못 하는. 근데 그게 불과 3, 40년 전이에요.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몰라. 프랑스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프랑스는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이제 무효화 됐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바지를 못 입었어. 법률상으로 거부, 부정된, 금지되어 있었다니까. 그리고 출근할 때 넥타이 메고 다 이렇게 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다 청바지 입고 다. 나이키 신고 다녀. 티셔츠 입고. 출근할 때. 다 바뀐 거야. 다 바뀐 거야. 굉장히 큰 변화가 온 거야. 예, 큰 변화가. 자. 그런데 그것이 프랑스만 찾아온 변화가 아니에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5년 지나고 나서 젊은 층이 사회의 주계층이 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문화를 소비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 첫 번째. 그러니까 데모를 하니까 이제 경찰이 온 거야. 최루탄 쏘고 막 곤봉 휘둘르고. 어? 사람 패네? 그리고 덤벼든 거야. 탁 돌 파가지고 던진 거야. 그 당시 나왔던 돌멩이가 이건데 여기 잘 보면은 글씨가 써져 있어. 술래 빠베, 그러니까 포장도로 밑에는 뭐가 있다고? 포장도로 밑에 뭐가 있어? 모래. 자, 저 모래는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 밑에 모래가 있으면 뭐야? 플라주, 해변이죠, 바닷가. 그래서 돌멩이 밑에 바닷가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를 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파자 이거예요. 파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경찰하고 투석 좀 버리는 거예요. 저 유명한 슬로건이 저게. 선생님도 투석 좀 많이 했어. 선생님은 정말 운 없는 세대야. 너무너무 운이 없는 세대야. 대학교 딱 들어오니까 휴교령이 내려와. 3월 달에. 데모했는데 농구대 밀고 나가가지고 막 그러면 최탄 쏘고 페파 포고 맞고 막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났어. 들어오자마자 휴교야. 경찰이잖아. 군인들이 헬멧 쓰고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탁 학교에 들어온 거. 휴교. 그 뭐
2년 동안 잘 놀다가 이제 전부 다 F 받고 이제 군대 간 거지. 그 복학해서 80년도에 복학했더니 뭐 또 광주 사태가 또 터지네. 또 휴교야. 이놈의 데모하고 이거는 그 선생님도 이제 플라자 호텔까지 가서 수석전하고 청와대로 간다고 그러고 뭐 쫓겨다니고 경찰한테 의도 맞고 뭐 난리가 났었지. 그때는 그거 안 한 사람이 없어. 그 프랑스 유학을 가는데 전에 얘기했지 또 만난 거야. 가자마자 데모야 또. 그래가지고 파리에 올라와가지고 보르도 있다 파리에 올라와서 파리 8대학 갔더니 또 데모야. 바리케이트 치고 책상으로 들어오지 말래.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평생 데모 귀신이 쫓아다녀, 선생님은. 자, 예, 여러분은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잘못된 거, 잘못 진행되고 있고, 정치적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과감하게 돌을 던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촛불을 켰지, 우리가. 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촛불은. 이건 엄청난 21세기 초에 최대의 사건이에요. 자, 돌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게 프랑스 68혁명의 상징적인 사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선생님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1830년 7월 영광의 3일이라고 하는 27, 28, 29, 48년 2월 혁명 계속 얘기하면서 바리케이트라고 했어요. 좁은 골목에다가 침대 장롱 갖다 놓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한 거예요. 자, 그 전통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이 조금 아까 이제 문화 혁명을 얘기를 했는데, 자, 사람 사는 세상, 인간다운 삶을 향한 집단적인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정권 대통령이 됐던 드골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후에 복구하고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지극히 우파적인, 그래서 위대한 프랑스를 외치면서 우파적인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나라를 한 거예요. 나라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여자 의견들 무시하고 그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생산체계를 넘어 그 소비체제의 물신주의, 물질승배, 인간 소외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8살 난 고등학생이 시습 나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진급도 못하고 성희롱이나 당하고 그래. 자, 과거의 강압이나 착취의 예인 통제, 여론 조작, 조장. 이건 우리랑 똑같아. 네. 똑같아. 블랙리스트 만들고, 코미디 하는 김미화 같은 애들 잡아다가 잘라버리고, 프로 정지시켜버리고. 이건 말이나 되는 얘기야. 창피해 죽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저건 유명한 슬로건들이 많아.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 포장 돌 밑에 바다가 있다 그런 식의 슬로건들이 대자보가 붙기 시작하고 열띤 토론이 일어나고 그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잊으면 안 될 게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뭘 같이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프랑스를 문화예술의 나라로 알면 안 돼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자,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거기는 프랑스 식민지였어.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마그레브 안으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예? 자, 지금 여기 가면은 전부 다 불어해요. 불어요. 옛날에는 인도도, 그 다음 인도의 일부 지방,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긴 전부 다 불어해요. 불어.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다가 빠져나갔단 말이야? 다시 들어와. 그래가지고 잔인무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알제리도 마찬가지. 그 유명한 외인 부대, 용병 부대가 와가지고 고문하고 뭐 말지도 못해. 그 저걸 놓고 지식인들이 대립을 해요. 우파 좌파 나눠가지고 격렬하게. 그것도 10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젊은 아이들이 이 생각이 깬 거야. 그리고 저거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도 개입을 하고 영국도 들어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개입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 프랑스가. 알제리 전쟁은 몇십만이 죽어요. 인도차이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나눠진 거야.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은 좋은 정치가 잘못 만나면은 이렇게 고생해. 고생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데모하는 육발혁명을 일으킨 젊은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이런 알제리 전쟁, 월남, 인도차이나 문제 이런 거를 다 알고 수십만 학생이 다 깨닫고 있었던 건 아니야. 그것을 철저하게 제국주의, 산업자본이 수탈하는 아직도 옛날 19세기 제국주의의 그 망령에 휘말려가지고 남의 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자원을 수탈하려고 하는 그거를 깨닫는, 그걸 깨달은 학생들은 몇 안 돼. 그걸 우리가 요새 용어로 좌파라고 그러는 거야. 좌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좌파하고 유럽에서 얘기하는 좌파는 말의 뜻이 틀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역사책을 읽거나 문화사책을 읽을 때 코뮤니즘, 소시알리즘을 한국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의미하고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이 살았던 동네가 파리 13구하고 그 밑에 동네였는데 거기는 시장부터 공산당원이야. 당이 공산당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다 퍼줘. 막 와가지고 막 뭐 부족한 거 없냐고 그러고 뭐. 선생님이 이제 우파들 사는 데 가봐서 파리 팔고. 그래서 이제 외국이니까 어떻게 만나가지고 초청해요, 집에. 그러면, 어우, 뭐 잘 살지. 멋있는 그림 걸려있고 뭐. 선생님 뭐 뭐라 그러는지 알아? 막 무시해. 아, 뭐 프랑스 와서 뭐, 아, 내가 한국에 가봤는데 뭐 별로 볼 것도 없다 그러고 엿 먹으라 그러고 나왔어 내가. 자,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좌파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좌파 우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프랑스 혁명에서 온 말이야. 어?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맨날 반대하는 애들은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앉고 갈라졌단 말이야. 기억나? 몽타냐르는 뭐야? 산악파는 맨 저 뒤에 앉는 애들이 있지 저기 이렇게 몽타냐르들. 자, 거기서 온 말인데
좌파 우파 하는 말이 우리나라하고 뉘앙스가 틀려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봐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체게바라, 뭐 모택동 이런 사람들의 새로운 그런 생각들이 다 정제되지 않고 이론적으로 끝나지 않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신좌파라고 그래요. 그 학생들이 각성한 학생들이 이제 이론을 피고 논쟁을 벌리고 하는 거예요. 대자보를 붙이고 그런데 몇 가지 우연한 사건 때문에 폭발성을 갖게 돼요. 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원래는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자,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반대로 이제 학생 수가 자꾸 정원이 줄어들고 가죠. 지방대학은 지금 60%도 못 채워요. 그래서 지방대학 교수들은 그 학생 모집하러 다니는 게 일 중에 하나야. 여러분 교육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는 대학이 200개야. 그런데 명실성부한 대학의 이름에 맞는 시스템과 그걸 갖춘 대학교는 20개가 안 돼. 20개가. 자, 여하튼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대학을 세운 거야. 그래서 파리도 13개 대학이 있는데 시외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파리 10대학이야. 낭테르라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일산 쪽이야. 거기에 10대학이 있어. 그런데 그때 10대학을 세웠는데 그 10대학 주변이 가난한 달동네야. 학생들이 가면서 막 이민 와가서 살고 노동자들 사는 그런 걸 본 거야. 근데 맨날 드골은 뭐라 그래? 뭐 2만 달러다, 3만 달러다 잘 살게 됐다 떠드는데 실제로 학교 가면서 보는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들군이 정치하는 놈들 다 썩었다. 맨날 말만 잘하지. 이게 쌓인 거야.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 아까 얘기했던 기숙사 같은 사건도 일어나고 흔해 부르몽이라고 역사 교수가 들어와서 우파 지식인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듣겠다 그러고 나가버려. 그게 파리로 들어와요. 파리로.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4월 달에 그렇게 천천히 일어나다가 그게 5월 달에 소르본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가 이제 꺄띠에 라땡이라 해요. 라틴 코터인데 그 대학교가 몇 개 모여 있어. 7대학, 2대학, 1대학, 3대학, 4대학, 소르본느는 4대학이야. 그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다 국립대학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자유스럽게 옮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보르도 3대학 있다가 소르본느 왔다가 8대학 가서 학위 받았다 그랬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갈 수가 있어. 자, 그게 학교 차이가 없는 거야. 그 3대학, 4대학에 모여가지고 애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우연하게 그런 걸 알고 경찰이 진입을 한 거예요. 드잡이 하다가 얻어 맞고 막. 그래가지고 같은 젊은이들인데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노동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 60%, 70%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차 뒤집어 엎고 다 깨부시고 돌 파가지고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드골이 항복해. 항복하고 총선 다시 한다 뭐.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져요. 하야해. 하야하고 조국주 뽕피도 대통령이 온 거야. 새로운 대통령이요. 그게 불과 1, 2년 사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은 데모 5월 달에 열심히 하고 6월 달 날씨 좋아지면 저도 바닷가 간 거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돌멩이 밑에 뭐가 있다고? 해안. 모래. 모래. 바캉스 간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열심히 촛불 들고, 그 다음에는 뭐야? 또 클럽 가서 흔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모한 건데. 어? 우리 마음대로 즐기고. 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지? 그건 당연한 거지. 자,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데모하고 바캉스 가고 그래서 중심 세력이 없으니까 흐지부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프라하예보, 미국의 반전데모, 월남전 사태 등등을 해가지고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젊은 세대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전후에 여러분 나이 또래가 된 학생들이 새로운 자본주의에 물들고 소비문화에 물든 사람들이 옛날 권위주의적인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뚜렷하게 무슨 정치적인 스캔들이 있었다든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든가 그런 핵심 중요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될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들이 애들 불러놓고 야 너희들 왜 데모하니 그러면 그 불란서 애들 특유의 표정이 있잖아. 우리도 몰라요 하고 나가버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컬처. 폴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라 컬처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 이공대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들고 다니는 휴대폰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런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정보가 전달이 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대에 있을 수도 있지. 그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틀린 정보가 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스민 혁명이라고 중동 지방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그게 SNS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가다피하고 무라바크가 이런 식으로 막 총살당하고 짓밟혀 죽을지 그럼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이제 중동이 시작한 거야. 우리가 4.19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매 68년 5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바뀌었듯이 이제 중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자가 운전해도 된다고 그랬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걔들도 햄버거 먹고 다 먹어요. 이거 그 히잡이나 차도르 같은 거 안 써도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야. 바뀌어요. 자 이제 바뀌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지. 그래서 구겐하임 루블 박물관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카타르하고 아부다비에 탁 문 열고 있어. 페라리 타고 다니고. 바뀐 거야. 어? 개 중에 앞장서는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혼자 사진 찍고 가가지고 SNS에다 올리는 거야. 여러분, 휴대폰만 들고 다니지 말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야 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소아상트메 이게 프랑스 현대사를 만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짧은 치마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바지도 막 입고 다니고 또 한 가지 현상이 이제 존댓말 안 써요. 그래서 선생님도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 프랑스 지도교수가 선생님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이 지도교수하고 이제 다 그 논문 쓸 때 마지막에 수트랑스 해요. 이제 논문 심사하는 거야. 한 6명, 5명 교수들이 들어와서 앉고 이제 혼자 내가 여기 앉고 이제 질문하고 응답하고 하는 건데 한 3시간 해요. 근데 그 지도교수, 내 지도교수의 지도교수 할아버지지? 그 사람이 둘이 대화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서로 반말해.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 너 왜 반말하냐? 그랬더니 반말이 아니라 친근하면 그런데. 그런데 그거는 그때 요새 그런 거지.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야. 자, 말도, 복장도 자유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권위적인 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생활과 풍속, 그 다음에 문화, 향유하고, 그 다음에 소비.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여러분 사용하는
휴대폰, 거기서 여러분이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어떻게 파급되는지,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콘텐츠만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인포메이션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론을 형성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디까지 가야 돼? 그걸 어떻게 연장시켜서 생각해요? 왜 댓글을 달면 안 되는지, 왜 댓글을 달려고 했는지, 이명박 씨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머니 지금 90이신데 댓글 그거 뭐야? 잘 몰라. 물론 이제 그런데 예민하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다 알지. 근데 상당수 사람들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야, 댓글이. 그래서 끝까지 수사해 가지고 발본 세곤 해야 돼.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알잖아. 댓글 달면 무시무시하잖아. 그죠? 여론이 바뀌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걸 여러분이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들고 다니는 휴대폰, 그런 것에 정치적인 의미,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걸 여러분이 그 파장이라든가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게 그거야. 술, 레, 밥에, 라, 블라주. 포장 도로 밑에 해안이 있다, 이게. 모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바캉스 간 거야. 6월달 되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시작이 된 거, 본격적으로. 다 돌멩이 집어가지고 던지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89년도인가 있었어요. 87년도인가? 6.29 선언을 할 때. 그때 전두환 물러나고 노태우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할 때. 여러분, 전두환은 어떻게 뽑았어요? 체육관에서 뽑은 거예요. 장주체육관에서. 7년 했어, 그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원시시대인데, 자,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이제, 자, 이 사람이 이제, 드골. 자, 파리 샹젤리제에 가면은 조금 아까 봤던 드골, 이게 동상을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이건 누구야? 윈스턴 처칠, 처칠. 그 이제 친근하게 이렇게 갔다. 이제 지나간 인물들이지. 예? 지나간 인물들이 이렇게 사람 가장 많이 다니는 그 샹젤리제에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권위적인.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 무슨 유명한 나폴레옹 같은 그런 루이 14세 그런 기마상이 아니지. 아주 친근하게 갖다 놓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자, 지금 여기 이제 이 뒤가 머리가 많이 이제 허여지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딱 들고 있어요. 장미 한 송이 들고 있지. 자,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자, 그 선생님, 드골이 하야하고 뽕피두가 들어오고, 이 뽕피두 사람이 그 뭐 여러 가지 몸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오래 못해. 그래가지고 7년 임기인데 4년하고 죽어. 그래서 지스카르 데스탱,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드골 정권이야. 우파야.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들이 투석 전원을 하고 난리 법석을 폈는데도 선거에서는 우파 대통령을 찍은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전두환 물러가라 그러고 난리 법석을 폈는데 노태우가 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명박 그렇게 싫어했는데
또 박근혜가 대통령 뽑은 거야. 왜? 왜 그랬을까? 젊은 애들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일단 숫자로 안 돼. 선생님 세대는 엄청나 인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줄잖아. 그렇죠? 줄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구 분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파 좌파 무식하게 막 나누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자세히 봐요. 정보가 어떻게 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전체적인 힘, 선생님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야.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자유선거지 보통 한 표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90다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표고 파고다고 왕과 만나는 여러분도 한 표야. 정치학자도 한 표야. 똑같아. 그죠? 그러면은 인구층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파를 찍어. 우파. 나중에 80년대 초에 와서야 겨우 사회당 정권이 들었어요. 그게 80년도에, 81년도 프랑스와 미테랑 됐죠. 자, 여러분. 프랑스에서 우파 좌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 선생님이 프랑스를 갔는데 파리에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애들 데리고 이제 애들이 아니라 이제 그때 큰딸, 시집간 큰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가 파리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그린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거기는 한국 학생들이 한 80가구 살았고 또 뭐 중국 학생들을 뭐 이렇게 이제 외국에 와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동네지.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 정도 떨어진대. 저기 수원, 안양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가 89년도인가 그럴 거야. 87년도구나. 87년도. 근데 미테랑 대통령이 두 번째 재임하는 선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당선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파리에서 놀다가 밤에 들어가는데 전부 다 집사람 그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막 만세를 부르고 시커먼 놈들이 그 깜둥이들이 막 아랍애들하고 막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 그 알아봤더니 이제 미테랑 대통령이 재선이 된 거야. 그런데 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쳤냐 하면은 계속해서 가족수당과 일자리 이런 것들이 사회당 정권이 집행해 왔던 그대로 계속 컨티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미테랑이 재선이 안 되고 자크 시락 같은 우파, 나중에 이제 자크 시락 그 양반도 대통령을 지내긴 했지만 그 우파 정권이 들어섰으면 가족수당 다 잘려요. 공약을 그렇게 했어. 외국인 나가라.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선생님이 보르도 갔다가 파리로 이사가 가지고 나중에 가족 수당을 청구를 했는데 5개월인가 4개월 밀린 걸 한꺼번에 해줘.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백만 원이 나온 거야. 막 그걸로 앰플 사고 난리가 났었지 그때. 근데 그거를 선생님만 탄 게 아니야. 유학생 다 탔고 그다음에 흑인들하고 아랍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애를 많이 낳잖아. 한 다섯, 여섯씩 낳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야, 그 수당이. 선생님 직접 경험했다니까. 애 낳는데 와서 공부하시네요. 또 막내까지 낳으셨어요. 애가 둘이네. 그래가지고 수당하고 집세 보조까지 나와. 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거저 공부한 거. 그리고 대학교 학비도 없어. 1년 한 학기로 하는데 십몇만 원 냈어. 근데 우파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이거든. 그게 야 우리가 낸 세금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미테랑 사회당 정권이 2기 임기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재선된 거예요. 그 재선 발표가 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창문 열고 흑인들, 그 다음에 아랍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만세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럽 분위기는 어때요? 달라졌지? 달라졌어. IS 때문에. 그 다음에 아랍에서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 피난민들이. 받아주는데도 계속 밀려 들어오는 리비아, 예멘, 수단 이런 데서. 막 수백만 명이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극우파들이 지금 이제 정당 세력을 갖고 정권을 잡고 있어요. 독일도, 스웨덴 같은 데도, 영국도 좀 난리야. 일자리 잃어버린다, 사회보장비 낭비한다, 외국인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우파 정당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심각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신문기사 좀 스크립해서 잘 읽어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출장 가고 그럴 때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에요. 자, 관심을 가져요. 자, 미테랑 대통령이 이제 재선돼가지고 첫 번째 행사를 하는 거야. 어디 간 거야? 우리나라 시골 현충원 간 거야. 현충원 가서 묵념하고, 나 대통령 됐습니다, 조상님 하고, 자기로 환호한 국민들한테 딱 들어보이는 거지. 뭐야? 그게 장미, 장미. 저 장미는 프랑스의 국화가 아니라 사회당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파르티 소시알 해가지고 PS라고 써, PS. 사회당을 상징하는 꽃이야. 자. 그래서 이제 들어섰는데, 자. 이제부터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가지고 뭐 시장 때부터 그걸 했지만 청계천 없앴고, 그죠? 고가도로 없었죠. 3.1 고가도로. 여러분 3.1 고가도로를 아나? 아, 모르는구나. 3.1 고가도로는 지금 청계천이 썩은 개천이었잖아. 그걸 복개를 해가지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놨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 미군들은 3.1 고가도로 있는 데를 가지 말라고 금종령이 내렸어. 왜냐면 그 밑에 가스 때문에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 좀 위험했지. 자,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다 없앴잖아. 다 없애고 또 4대강 사업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 그지? 자, 마찬가지로 정권을 잡고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 어느 나라나 이 토목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항상. 근데 이제 잘 골라서 하면 좋은 거지. 선생님은 4대강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대강도 필요해. 하면 돼. 그런데 왜 한꺼번에 하란 말이에요. 몇 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고쳐나가면 되잖아. 그게 문제였어. 그게 문제였던 거야. 천천히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한 거야. 자, 여하튼. 미테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1기 임기를 시작을 할 때 파리 10대 공사를 해요. 근데 그 10대 공사는 옛날에 우파 정권 때 기울었던, 우파 쪽으로 기울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공사를 반대로 지금부터는 이제 소외되고 그동안 홀대받았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쪽 동네를 중심으로 파리의 10대 공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루블 박물관. 왜 루블 박물관 공사를 했냐? 루블 박물관의 한 3분의 1 정도를 프랑스 재정부가 쓰고 있었어. 기획재정부가.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서 글로 이전시키고 루블 박물관을 전체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한 10km 정도 되는데 전체 지름이 타원형 쪽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세네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가 이제 라시테라고 하는 라시테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노틀담 성당이 있는 거예요. 노틀담. 그래서 나누면은 여기가 이제 왼쪽 강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쪽이 오른쪽이죠. 히브트로아트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 강북 나듯이 나눠져요. 그러면 대개가 이쪽이 여기가 부촌이야. 여기 굉장히 부촌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부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서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부촌이야. 이쪽이 여기는 가난한 동네. 그래서 이제 루블 박물관이 여기 있고 뽕피두가 여기 있고 이쪽이 다 바스티유가 여기 있고 그러는데 홀대 받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앙리 2세 3세 때 왕이 기마시합을 하다가 창에 맞아 죽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한 대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쪽에 귀족이 많이 있다가 다 옮겨가요.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긴 있어.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발전도 안 되고 차이나타운도 이쪽에 있고 막 그래요. 그것을 미테랑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쪽을 집중 개발해요. 그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이고 또 하나가 전에 프랑스 혁명할 때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바스티유 감옥자리에요. 거기다가 뭘 만들었다고? 바스티유 오페라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그 오페라하우스가 이쪽에 있는데 그걸 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소외 계층들한테 이제 그런 문화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받고 자, 또 하나는 요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게 프랑스에서 루블 박물관보다 더 중요한 장소인데 저기가 사실은 BNF라고 읽어요. BNF. 이거는 비블리오텍 나시오날 더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에요. 외교장각 도서 뭐 직지신교 이런 게 여기 다 있었던 거야, 여기. 자, 그런데 자, 도서관 건물이. 도서관을 이건 책을 파는 데가 아니라 도서관이야. 책을 읽는 데야. 그 책을, 건물을 책을 펴놓은 것처럼 해가지고 네 개를 지은 거야. 엄청난 공사를 한 거죠. 그 샌드강변 이쪽에다 세워요. 이쪽에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바스티유 세우고 도서관 세우고 재정부 건물도 일로 가고 다 옮긴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쳤던 잘 사는 사람, 부르주아들을 위한 시설들을 잔뜩 갖고 있던 이쪽을 놔두고 미테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파리시 10대 공사 중에 7개인가 8개가 다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래서 이제 균형이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그랬죠? 김영삼, 김대중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씨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무현 들어서고, 그랬죠.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좌우가 이제 균형이 잡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양극화예요. 이건 위험해요. 사회적인 불안 요소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씨가 하려고 하는 게 소외받은 계층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 결과
이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위험해요. 위험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18살 된 애가 죽어서 이거 충분히 옛날 같으면 굉장한 사건이 될 도화선이야. 그런데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뻥 터져버려. 좀 더 돌멩이 패가지고 던진단 말이야. 나 죽여라 그러고 덤벼드는 거야. 사회적인 불안이 나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자, 여하튼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 도서관이 이 루블 박물관 옆에 있었어. 그걸 다 옮긴 거야. 일로 옮겨. 그래서 좌파 정권, 미테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홀대받고 무시당했던 그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우리도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좁아져야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본.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건축을 그게 무시하면 안 돼요. 난 뭐 집도 안 짓는데 뭐 건축학과 학생도 아니고 그러지 마. 그 의미를 무슨 스타일을 따지거나 미학적으로 뭘 따지라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제 따져봐야 돼요. 이게 도서관이 들어섰어. 그러면은 책 찾으러, 책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겠지. 그러면 뭐가 돼? 그 주변에 카페가 장사가 되는 거잖아. 그 주변에 햄버거집도 장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건물이 들어서면은 뭐가 되는 거야? 상권이 이동하는 거야. 돈이 왔다 갔다. 그 효과를 이제 서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선수들도 자주 가서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쪽에 있어. 빨래 옴니스포르, 빨래 스포츠 궁이야. 근데 옴니스포르니까 옴니버스 할 때 옴니지 모든 스포츠를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면 이게 뭐야? 이게 요트 대회도 해. 체육관에다 물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물 빼고 그 갖다 놓고 오토바이 대회를 하는데 오토바이 대회를 하는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 무슨 고개 같은 오토바이 하는 거 있잖아.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데 붕 떠가지고 막 몇십 미터 올라와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 있지. 그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쑥 청소하고 오페라를 해. 라보엠 뭐 이런 거. 라트라비아타. 선생님 가봤어요. 선생님은 이런 스포츠는 안 좋아하는데 이제 선생님 그때 그 객석 그 음악 잡지 특파원을 했거든 알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 자주 취재 가서 맨만망이 들어와서 드는. 그러니까 옴니스포르야. 그러니까 뭐해? 음악회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요트 대회도 하고 오토바이 대회도 하고 데이비스컵 대회도 하고 다 해. 그러니까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자, 바스티 오페라도 같이, 그 정명수가 상임 지휘자가 된 거 아니에요, 초대. 자, 그래서 뭐야? 한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밀어준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 국립도서관, 스포츠 센터까지, 재정부 건물까지 다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 상권이 형성되고 땅값도 오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거를 미테랑 대통령이 그때는 임기가 7년, 14년을 한 거예요. 14년을 그 출발점이 루블 박물관이었다. 그리고 루블 박물관을 만들 때 그때 잠깐 잠깐이지만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죠. 그래서 알리오밍 베이라고 하는 원래는 중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서 태어났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이제 그 건축가 교수이고 그 양반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이 얘기했죠. 바스티 오페라 하우스도 정명훈 씨가 초대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전부 다 그 이제 프랑스에서는 한국 동양 사람들 깨롭더라 그래. 당근 누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안 깨고 또 동양이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그렇게 중요한 건축가나 또는 상임지휘자를 이제 동양 사람으로 했으니까 자 그런 비아냥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루블 박물관은 프랑스 거지만 거기 있는 미술 작품은 프랑스인들만 즐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이제 사회당 그 당수로서의 이제 그런 어떤 신념, 문화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프랑스는 그래도 더러운 것 같은데도 여러분, 백인들이 갖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인종우월 의식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죠. 자기 사위가 이제 유대인이고 그런데 선생님이 유대인을 뭐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우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그런 걸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태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뿌리 깊게 유럽 사회에 잠재해 있어요. 그게 언제 바깥으로 표출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신문 뭐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폴란드도 아우슈비츠가 거기 있었죠. 그렇게 당하고도 또 지금 극우파들이 나가가지고 아랍인들 다 쫓아내고 막 지금 말 그대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언제 이 세력들이 도화선이 마련이 되면은 또 나치가 될지도 몰라. 이미 미국에는 있잖아. 나치들. 네오나치들. 스킨헤드, 네오나치들 있잖아. 이러고 다니는 놈들 있잖아. 여러분,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물건 팔고, 활동하고 하려면 그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의 어버이 연합 같은 건 아니야. 그건 장난도 아니야. 전혀 달라요. 그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 그 다음에 인종차별적인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알고 유럽에 나가서 백인들을 상대해야 돼. 알고, 저기, 항상 그런 위험이 있어요. 자. 그때 얘기했지? 야유명님 베이 같은 경우는 건축가인데 프랑스 건축의 나라거든? 굉장히 유명해, 명성이. 그래서 패널들 이제 앉아가지고 심사하는데 불어를 못해. 영어는 잘하지. 영어는 뭐 미국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불어를 못하니까 통역이 붙은 거야. 여자 통역이. 근데 통역이 통역을 못했어. 왜냐하면 그 패널들이 너무 심한 말을 하니까. 원숭이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줘. 그래서 울어버렸어. 유명한 에피소드. 그게. 자. 그런 얘는 뭐 부지기수예요. 선생님도 당했어. 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프랑스 현대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메수아상트위트 5월혁명, 학생혁명 그것은 구체적인 정권 비리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5월달에 일어났지만 6월달 돼가지고 더워지니까 다 바캉스 간 거야. 여성자나 학생들이. 그러나 5월달에 일어난 그 혁명 자체로 인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욕구, 변화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분출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프랑스만의 일은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 같이 20대 젊은 어른이 된 거죠. 그 젊은 학생들이 특히 월남전에 대한 혐오감, 반전 데모 이런 것들이 휩쓸면서 기존 세대에 대한 전체적인 거부로서의 문화혁명 같은 것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분포상 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자신도 자기네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두 번에 걸친 우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야 사회당 정권으로 바뀌게 돼. 우리랑 너무 똑같은 역사를 살았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차 두 번에 걸쳐서 미테랑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우파가 들었어요. 최근에 물러난 올랑드 대통령이 또 사회당 대통령이었지. 그 다음에 올랑드 밑에서 있었던 꼬마 마크롱 대통령이 나이 40에 다시 대통령이 된 건데 그 사람은 좌파가 아니에요. 자, 여하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가 이제 균형을 잡는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월남전도 있었지만 알제리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의 이제 20세기가 시작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프랑스를 이해할 때 여러분이 영국 다음으로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어서 지금 누벨갈라드온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프랑스에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프랑스 국토는 메트로폴리탄 유럽에 있는 거는 55만이고 해외 영토가 10만이 넘어요. 남한 면적만큼 해외에 땅을 갖고 있어. 그게 프랑스 영이야. 그게 뭐냐하면. 19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서세동종 때 외국 땅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알제리 같은 경우는 1830년도서부터 프랑스 식민지였어. 그러니까 그쪽 지방을 마그레브라고 그러는데 북아프리카 지방이에요. 거기가 모로코, 알제리, 그 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 그쪽이에요. 거기 다 불어권이에요. 지금도 불어를 써. 자기네 말처럼 다 써요. 선생님, 그, 저기, 모로코 대사관에서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뭘 일을 좀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불어로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 나라 말이 아랍어가 있긴 있지. 자. 그래서 그 알제리 사태가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지만 잔인하게 고문하고 막 그랬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거기도 있었고 이제 월남전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의 이제 그 현대 미술을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마지막은 이제 강의 전체를 정리할까 그래요. 자, 출석부 갖고 나왔어요.